하이든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패션 디자인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2가지의 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소개한 팁과 노하우들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팁은 디자인 사본을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업물을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Alt키를 누른 채로 작업물을 복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또한 Shift키를 함께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정확하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Ctrl 플러스 D를 누르면 복사한 작업물이 정확한 위치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작업물을 선택한 뒤 Shift 플러스 Alt 키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하면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한 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Ctrl 플러스 D를 누르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사본을 만들어 다양한 구성과 색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패션 디자인 작업의 아트워크 색상 변경 기능을 사용하여 색상을 일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아트웍을 선택한 뒤 메뉴바에서 편집을 누르고 색상 편집, 아트웍 색상 변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화창에서 고급 옵션을 클릭하면 아트웍에서 사용된 모든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창이 열립니다. 대화창 하단에 있는 옵션을 체크하면 다음번에는 바로 고급 옵션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아트웍 색상 변경 대화창에서는 작은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색상이 사용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직접 변경하거나 색상을 드래그하여 색상의 위치를 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색상 그룹과 조화 규칙을 설정한 뒤 활성 색상을 선택하여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팁은 디자인 작업에서 자주 수정해야 하는 글자 간격을 쉽게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Alt키를 누른 채로 왼쪽과 오른쪽 방향키를 사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글자 간격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향키를 여러 번 눌러 정밀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조정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팁은 문자를 빠르고 쉽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의 문자 손질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 도구 패널에서 문자 손질 도구를 선택하거나 Shift 플러스 T 단축키를 눌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시킬 수 있으며 폰트와 색상 등 다양한 옵션을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여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자 손질 도구를 사용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텍스트를 더욱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며 글자 크기나 위치를 다른 도구들보다 더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패턴 스와치를 빠르게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별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한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상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를 견본 패널로 드래그하면 패턴 스와치가 생성됩니다. 이제 패턴 스와치를 선택한 후 도형을 만들거나
오브젝트에 스와치를 적용하면 패턴이 적용됩니다. 또한 반사 도구나 크기 조절 도구를 선택한 뒤 개체 변형 또는 패턴 변형 옵션을 활용하여 패턴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아트보드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아트보드에서 흰색 글씨나 이미지가 배경과 유사한 색으로 인해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하면 구분이 좀 더 쉬워집니다. 방법은 메뉴바에서 보기를 선택 후 투명 격자 표시를 선택하시거나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D 단축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팁은 하나의 디자인을 두 개의 창을 통해 동시에 보며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선택 후 새 윈도우를 선택하여 동일한 이름의 문서 사본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우측 상단에서 문서 정돈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롭게 배열하면 동시에 두 개의 창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창에서 작업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적용됩니다. 한 개의 창을 닫더라도 지금까지 작업한 디자인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방법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여 패턴 디자인 또는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팁은 지저분하거나 어색한 선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패션 도식화를 그리면서 어색한 선을 발견했다면 도구 패널에서 매끄럽게 도구를 이용하여 선을 더욱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끄러움의 강도를 조절하고 싶은 경우에는 매끄러움 도구를 더블클릭한 후 매끄럽게 도구 옵션에서 정확도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페인트 브러쉬 도구를 사용할 때는 Alt키를 누르면 즉시 매끄러운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매끄럽게 도구를 잘 활용하면 어색한 선을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어 더욱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팁은 디자인 작업 중에 발견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점들과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트보드에서 티셔츠 도식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플러스 Y를 눌러 아웃라인 뷰로 전환해보면 흩어져 있는 불필요한 점들과 빈 텍스트 패스, 그리고 투명한 오브젝트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 메뉴바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와 제거를 차례대로 선택한 뒤 제거 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들이 모두 삭제됩니다. 열 번째 팁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 문자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하여 아트보드에 클릭하면 샘플 문장이 이처럼 기본 폰트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선택한 뒤 문자 단락 스타일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대화창 우측 상단에서 기타 옵션 아이콘을 클릭한 뒤 단락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거나 표준 단락 스타일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새로운 대화창이 나타나면 기본 문자 포맷을 선택합니다. 바로 여기서 폰트를 바꿀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나눔 스퀘어 폰트를 선택하고 굵기는 레귤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행간과 자간, 그리고 시각 보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저장한 후 문자 도구를 다시 사용해보면
내가 설정한 폰트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팁은 실과 선을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작업 중에 실과 선 옵션을 자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매번 도구 모음에서 옵션을 바꾸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키보드에서 X키와 Shift 플러스 X키 그리고 슬래시 키를 사용하면 각각의 옵션을 빠르고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키를 사용하여 실과 선 옵션을 전환하면서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Shift 플러스 X키를 사용하면 빠르게 색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에서 슬래시 키를 누르면 모든 실과 선을 삭제하여 투명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축키를 이용하면 디자인 작업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팁은 그래픽 디자인에서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패스상의 문자 도구는 패스 위에 텍스트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디자인 요소를 텍스트와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패션 디자인에서는 로고나 슬로건 등을 만들어 의류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로고를 만들어 보면서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형 도구를 선택하여 로고 주변을 감싸는 원을 그립니다. 이때 Shift 키와 함께 드래그해야 정확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칠은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색상을 제거하여 패스만 남게 합니다. 그 다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로고와 원을 차례로 선택한 후 Shift를 떼고 로고를 한 번 더 클릭하여 두꺼운 선택선이 나타나면 중심에 맞춰 정렬합니다. 이어서 로고에 맞춰서 원의 크기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한 크기를 조절하려면 Shift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의 대각선을 잡고 드래그해야 합니다. 왼쪽의 도구 패널에서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선택한 뒤 글자를 써야 할 위치에 클릭하면 원은 사라지고 문자 입력 커서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문장을 작성한 다음 문자 패널에서 폰트와 크기 등을 조절합니다. 이제 처음과 끝 부분을 상징하는 바를 각각 원하는 위치에 두고 위치 조절바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정확한 위치에 조절합니다.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바의 문자를 선택하고 패스상의 문자와 패스상의 문자 옵션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그럼 패스상의 문자 옵션 창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효과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리 보기를 선택한 뒤 효과 칸에서 드롭다운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글자에 해당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뒤집기 옵션을 선택하면 글자가 반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의 정렬에는 총 4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어센더 설정은 기준선 안쪽에 디센더 설정은 기준선 밖에 가운데 설정은 말 그대로 기준선 가운데
기준선 설정은 기준선에 가깝게 정렬됩니다. 더 미세한 조절을 위한 팁은 오른쪽 문자 패널 하단을 확장시킨 상태에서 기준선 이동 설정을 선택하여 조절하면 됩니다. 로고의 아래쪽에도 동일한 텍스트를 복사하여 추가하면 이제 간단한 그래픽 로고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패스상의 문자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패션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12가지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새로운 패션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